초급자를 위한 재미있는 모델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VLA라이트의 기본 라이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는 5000에 16000 크기의 박스를 만들었고 높이는 4400의 박스입니다. 일단 퍼스펙티브는 면의 방향을 이렇게 안쪽 면이 보이게 하고 반대쪽은 투명하게 보이게 해두었고요. 그리드는 모두 보이지 않게 한 상태입니다. 카메라 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퍼스펙티브를 조정하고 Shift F 렌더링 될 크기를 보이게 합니다. 정사각형으로 할게요. 커스텀 락 걸고 카메라 뷰 만들고 Ctrl C 그리고 카메라 뷰에 락도 걸어줍니다. 일단 오버라이드를 해서 재질 하나를 가지고 렌더링을 하면서 테스트 해볼게요. 글로벌 스위치에서 오버라이드, 그 다음 벽에 사용했던 재질을 가져오겠습니다. 벽에 사용했던 VPAO라는 재질을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인스턴스 연결하고 이제 이 컬러로 렌더링하면 모든 장면이 나오게 될 거예요. 카메라를 조정해 볼게요. 피지컬 카메라에서는 셔터 스피드에 1세컨드 50분의 1초, 익스포저 컨트롤 인스톨 해주시고 매뉴얼 100 ISO 커스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기울어져 있는 뷰를 볼수 있는데 카메라가 좀더 앞으로 들어가면 좋겠죠? 필드 오브 뷰를 이용해서 뷰를 좀 당기고 측면에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약간 위쪽이 보이게 할게요. 사람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서 카메라 뷰를 이렇게 회전시켜 봅니다. 제가 여기 박스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사람 높이에요. 1800 정도 높인데, 그 시선쯤에서 뷰를 바라보는 걸로 할게요. 지금 굉장히 뷰가 밋밋하잖아요. Alt Z 키로 카메라의 왜곡을 좀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저는 왼쪽 벽에 약간 더 붙어서 오른쪽에 보이는 것들이 더잘 보이게끔 이렇게 만들게요. 이렇게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건축에서 공부하다 보면 투시도 같은 걸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수직하고 수평으로 맞추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퍼스펙티브 컨트롤이라는 게 카메라 위에 있어요. 그래서 오토 버티컬 틸트 컬렉션을 클릭해 주면 자동으로 수직이 맞춰집니다. 꼭 그래야 한다면 사용하시고요. 자동으로 맞춰주니까. 이제 렌더링 해볼 건데, 뷰에는 지금 라이트가 하나도 없죠? 라이트를 하나 만들죠. 라이트, V-Ray 라이트, 그리고 V-Ray 라이트의 기본 라이트를 천정 가득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쭉 올려서 천정에 거의 가깝게 놓을게요. 거의 붙여서, 최대한 붙여서 놓을게요. 카메라 뷰를 선택하고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인터랙티브 렌더링을 켜주고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해 보죠. 카메라 뷰를 일단 확대해 봐야겠죠. 카메라가 바깥쪽에 있는지 바깥쪽에 있죠. 카메라를 앞으로 가져가도 되고 아니면 박스를 좀더 키워 주셔도 되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을 하세요. 저는 카메라를 앞으로 이동시켜서 벽 안에 넣었어요. 그러면 뷰가 이렇게 렌더링 됩니다. 아무것도 수정하지 않았죠. 뷰를 좀더 물체가 많이 보이게 할게요. 이렇게 왜곡을 좀더 많이 만들었고요. 엄청나게 밝죠? 뭐를 수정해야 될까요? 라이트의 크기가 크기 때문이죠. 라이트의 크기가 크다는 거는 30만큼 되는 값이 장면 전체를 비추게 된다는 거고, 천정 전체가 라이트가 됐다는 소리예요. 그럼 5 정도 해보면 천정 전체에서 5 정도의 빛이 아래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여기서 천정 전체의 크기를 갖고 있는 라이트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라이트 크기가 이렇게 큰데 물체 주변에 있는 그림자도 보세요. 어떻게 생기는지. 이건 마치 이전 강의들에서 돔나이트를 처음 설명하면서 돔네트만 만들었을 때의 느낌처럼 물체와 물체가 맞닿는 부분에만 음영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명한 그림자는 아니란 얘기죠. 왜 그럴까요? 라이트가 이렇게 크게 되는데 모서리가 있잖아요. 모서리. 모서리가 서로 이 물체를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지나게 되는 거예요. 이 끝에서 이 끝으로 이렇게 물체를 지나면서 그림자가 굉장히 넓은 범위로 뿌려지고 이렇게 물체가 근접해 있는 부분은 빛이 많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음영이 생기는 겁니다. 전체적인 라이트가 들어가지만 특별히 어떤 부분이 확 밝고 이러진 않아요. 가장 위에 있는 부분, 여기만 살짝 하이라이트가 보이는 정도죠. 이런 라이트를 사용할 일이 있을까요? 이런 라이트를 사용할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럼 라이트를 한번 수정해 볼게요, 이제. 여러분 집에 설치되어 있는 혹은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라이트를 한번 보면 뭐 여러 가지 라이트가 있는데 보통은 다운라이트가 설치되어 있죠. 형광등이 아니면 우린 다운라이트라고 생각할게요. 동그란 라이트 안쪽에 더 작은 전구가 있어요. LED든 아니면 전구든 전구의 크기를 보세요. 그 크기 정도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5cm짜리라고 생각해 볼게요. 50mm
여기 50mm짜리 라이트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장면이 보일까요? 50mm가 됐는데 밝기는 5 정도의 밝기를 갖고 있어요. 처음에 컸을 때랑 비교해보면 사이즈밖에 작아진 게 없는데 이 조그마한 사이즈에서 5라는 값의 빛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값이 너무 작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럼 값을 올려줘야겠죠? 200으로 올려줘 볼게요. 그러면 살짝 보이게 되는데 200도 굉장히 부족하죠? 2000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주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라이트 같죠? 근데 2000도 부족한 것 같아요. 4000으로 해볼게요. 4000으로 했더니 그래도 이큰 공간에 저 정도의 라이트가 있으면 현실에 있는 라이트랑 좀 비슷한 느낌이 나는 거죠. 라이트 쪽을 한번 확대해서 볼게요. 라이트의 형태가 지금 기본 라이트니까 정사각이 됐잖아요. 보통 기본 라이트는 플랫 라이트이기 때문에 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 아니면 정사각이죠. 그러면 이 사이즈를 조절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일직선이잖아요. 반구 모양으로 밑으로 빛을 만드는 거죠. 이 평면을 기준으로 180도 방향으로는 다 라이트의 빛을 만들게 됩니다. 이 빛의 형태를 볼수 있어요. 디렉셔널이라는 게 있는데 이 디렉셔널이 빛을 지금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0에서 아래쪽으로 180도 방향 쪽으로 빛이 만들어지는 거고 1로 만들면 라이트의 모양 그대로 일직선으로 아래로만 내려갑니다. 얘를 봐야겠죠? 밑에 있는 프리뷰를 셀렉트 된 거를 프리뷰해 보세요. 그럼 라이트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보일 거예요. 이 방향으로 아래로만 내려가게 됩니다. 라이트 모양 그대로죠. 근데 다운라이트 안에 있는 전구는 그 동그란 거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라이트가 빛을 발할 때 동그란 거에 테두리에 부딪히면서 아래쪽으로 한 45도 정도 각도 혹은 좀 약간 그 사이 각도로 빛을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은 90도에 45도니까 0.5 정도의 값을 주면 45도 정도 값이 돼요. 그러면 라이트가 이 방향으로 내려가는 게 보이는 거죠. 장면에서 보게 되면 아까 0이었을 때랑 라이트 값이 달라지죠. 빛을 이만큼 모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더 강한 빛을 모아서 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측면에도 좀 부드러운 빛이 이렇게 퍼지게 되는 거죠. 0.7로 해보면 좀더 빛이 모아지고 더 강한 빛을 만드는데 스팟라이트 같은 거죠. 어떤 특정 부분을 비치는 그런 라이트를 표현하고 싶을 때이 디렉셔널을 이용해서 빛을 더 모으면 그런 라이트 느낌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활용해야겠죠? 0을 사용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라이트를 몇개 복사해 볼게요. 저 끝에 놓고, 탑에서는 측면에 놓고, 하나를 더 복사해서 인스턴스로 만들고, 레프트 뷰에서는 두 개를 선택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일정 거리만큼 해서 네 개를 더 만들게요. 장면을 보세요. 이제 제법 인테리어 공간 같죠? 그림자도 선명해진 게 보이죠? 이 라이트가 작아지면서 이렇게 물체에 부딪히면서 퍼지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테두리가 선명한 그림자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 그림자는 그런 개념이에요. 라이트가 작을수록 선명한 그림자를 만드는데 그걸 어떻게 할수 있냐면 태양을 보세요. 태양은 굉장히 작죠. 근데 굉장히 강하고 그 태양이 만드는 그림자는 굉장히 선명해요. 라이트가 작아질수록 선명한 거죠. 그림자는. 다음 시간에는 V-Ray 선을 이야기할 건데 그때 그림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크기에 의해서 그림자의 선명도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고요. 만약 여러분이 이 그림자를 부드럽게 보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사이즈를 300으로 고치면 라이트도 밝아지겠죠? 300 크기로 4000이 나오는 거고 아까는 50 크기로 4000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달라지죠. 그럼 밝기도 바꿔야죠. 이렇게 해서 하려면 밝기를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200 정도 하니까 좀 비슷한 느낌이 나오잖아요. 대신 그림자는 약간 더 부드러워집니다.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여기 박스 옆에 보면 그림자가 이렇게 부드럽게 보이는 게 확인돼요. 그림자를 좀 부드럽게 만들겠다. 그러면 사이즈가 커야 된다. 이 얘기고 여기서 또 알아야 될게 있어요. 이제 라이트를 지우고 새로운 라이트를 만들어 볼게요. V-Ray 라이트를 기본 플랫 라이트로 만들게요. 이번에도 역시 크게 만들게요. 초기값 30이 그대로 나와요. 30을 일단 30을 이렇게 조정하기에는 우리가 감을 잡기가 힘들잖아요. 여러분이 라이트 회사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각 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밝기 값이 나와요. 그리고 그 유닛도 나와요. 우린 와트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여기 W라고 된거 선택하고, 만약 이큰 라이트가 50와트짜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밝기가 어둡죠? 그럼 500와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500W가 되니까 그래도 좀 보이잖아요. 그럼 500W인데 사이즈를 제가 50으로 줄여볼게요. 어때요? 빛이 모이기는 했는데 밝기가 크게 바뀐 것 같진 않죠? 빛이 모여서 그런 거예요, 지금. 빛의 값은 바뀌지 않았어요. 크거나 작거나 이건 그림자만 바뀌게 됩니다. 그죠? 밝기가 많이 바뀌지 않죠? 좀더 키워서 보면 하이라이트의 크기나 그림자가 바뀌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만약에 다운라이트를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50 크기로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다운라이트의 위치에 이 라이트를 인스턴스로 복사하는 거죠. 라이트가 많아지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100와트짜리 라이트. 여러분이 사용할 라이트의 밝기를 조명회사에서 보고 그 값만 입력해서 장면에 몇 개인지 뿌려주면 그 값이 그대로 거의 표현됩니다. 라이트의 조명값을 알고 있으면 모르면은 찾아야 되잖아요. 찾거나 작업을 많이 해서 그 값을 알고 있거나 감각적으로 그래서 그 값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조명을 사용한다 그러면 조명의 위치 그리고 조명값을 해당하는 비슷한 조명회사에서 그 값을 찾아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서 디렉셔너를 사용하는 거죠. 그럼 아래로 빛이 이렇게 보이겠죠?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밝은 흰색 계열의 색상 하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여기에 흰 벽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바닥이 검게 될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색상들이 재질을 넣거나, 텍스처를 넣거나,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라이트를 먼저 조정하는 것보다는 재질을 넣고 라이트를 조절해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 라이트를 주고 모양을 확인하는 거. 여기서 이렇게 봤으면 그 다음에 재질을 다 넣은 다음에 라이트는 최종으로 다시 조정해야 돼요. 라이트 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냥 이런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 방식을 나중에 찾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초급자니까 아, 이런 방식으로 일단 해보세요. 해보고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바꾸시면 돼요. 크기를 300으로 고쳐볼게요. 전체적으로 바뀌는 게 많이 없죠. 네, 여기 라이트의 크기만 바뀌었어요. 옵션에서 이 라이트들이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보이고 있는 거를 보이지 않게 하는 거. 인비저블 옵션이에요. 그럼 라이트가 숨겨집니다. 안 보이죠? 그게 인비저블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은 또 하나 해주는데 밑에 있는 이 에펙트 리플렉션을 해제하는 거예요. 이걸 해제하면 만약에 반사되는 물체가 있었다. 그럼 그 반사되는 거에 조금 전에 보였던 그 라이트 모양이 반사가 되는데 이 옵션 때문이죠. 이 옵션을 끄게 되면 이제 반사가 되지 않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죠. 랜드 옵션에서 오버라이드 했던 걸 해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질을 갖고 있는 상태로 나오게 되잖아요. 여기서 이 라이트의 형태가 이렇게 반사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노란색 재질에 글로스니스가 있기 때문에 글로스니스를 없애고 보면 라이트 형태가 이렇게 땡땡땡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라이트 옵션에서 리플렉션에 보이지 않게 해제하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깨끗하게 보이죠? 라이트의 밝기에 의해서만 반사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하이라이트를 만들 때는 글로스니스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이건 라이트에 의한 하이라이트예요. 이 라이트가 반사된 상태가 아니고 라이트 값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밝은 빛, 그 빛에 의한 하이라이트입니다. V-Ray가 버전업되면서 옵션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하이라이트 글로스니스가 있었지만 지금은 글로스니스라는 걸 가지고 하이라이트 글로스니스랑 글로스니스가 한꺼번에 조정돼요. 이걸로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라이트는 사각형 라이트는 이렇게 사용한다 이런 거고 하나 더 알아볼게요. 안쪽에 있는 라이트는 모두 오프한 상태로 이 박스에 스위프트 루프 명령으로 라인을 하나 추가하고 간접 라이트를 넣어 볼게요. 보통 간접 라이트를 넣을 때도 많이 사용해요. 이렇게 파져 있는 상태예요. 여기에 간접 라이트를 길게 넣게 되죠. 직선인 경우에는 뭐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보통은 직선인 경우도 있지만 직선이 아닌 경우도 많죠. 곡선인 경우. 간접 라이트가 부드럽게 나오는 경우는 이런 상태죠. 사실은 이렇게 플랜 형태가 아니라 둥근 형태도 있죠. 형광등을 넣었던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면 원형으로 되어 있는 무슨 라이트, LED 라이트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형태를 참고해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디렉셔널이 없기 때문에 디렉셔널이 있다고 하면 라이트가 여기 있어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야 되니까 위 아래까지 쭉 내려오는 빛이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디렉셔널을 조정해서 아래로 더 길게 내려오게끔 조정해 주는 거죠. 보이게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래야 반사되는 오브젝트가 있다고 하면 여기 하이라이트가, 여기 비친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와트를 사용하게 되면 빛을 조정하기는 굉장히 편하겠죠? 이게 좀, 와트를 사용했을 때 문제점이 또 있기 때문에 간접 같은 경우는 보통 기본값을 사용해서 조절하는 게 좋고 기본값에서 더 밝아지면 이거보다 더 밝아지면 쭉 가다 보면 포토샵 작업을 또 하게 되는데 거기서 막 조정하다 보면 이 값을 사용하게 되면 타버려요. 그리고 지금은 간접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이 다운라이트도 있었잖아요. 얘까지 켜면 더 밝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나중에 포토샵에서 조정을 하게 되면 밝았던 부분은 거의 타서 없어져 버려요. 흰색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하고 라이트 값을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간접 조명을 사용할 때 V-Ray 라이트 중에 가장 기초적인 내용만 지금 살피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지만 내용 옵션을 알고 사용하면 훨씬 좋으니까 이렇게 사용하시고, 그리고 색상이 있죠. 보통 라이트들은 라이트 모델을 검색하면 색온도라는 게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6500으로 되어 있는데 색온도를 보통 K로 표시해요. 6500K가 되는 거죠. 6500K는 형광등 같은 거고요. 흰색, 거의 흰색에 가까운 거고 사용할 일이 없고, 라이트 일반적인 거는 보통 노란색 계열인데 붉은색이 약간 섞인 거, 그 다음에 아주 옅은 노란색,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작업할 때 사용되는 거죠. 아주 따뜻한 라이트 혹은 흰색에 가깝지만 아주 살짝만 따뜻한 라이트인 거죠. 푸른색이 들어갈 일은 없고 완전 흰색도 없어요. 간접 조명은 어쩌다가 흰색으로 표현해야 될 경우도 있죠. 간접 조명만, 그럴 경우에만 흰색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5600K 혹은 4800K, 3600K 이런 식으로 해서 장면 전체가 그 라이트에 의해서 다 조정돼 버려요. 장면 전체의 느낌이. 측면에 있는 간접 조명만 흰색으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간접 조명도 역시 색온도를 이용해서 5600 이렇게 해서 약간 밝은 노란색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또 3600까지 사용하면 안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표현해 주면 조금 더 현실감이 있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자연광이 들어오면 더 사실감이 있겠죠. 자연광은 보통 푸른색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딱 봤을 때 그래서 사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이트를 모두 오프한 다음에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플랫 라이트 가지고, 인스턴스는 한 번에 선택하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조정이 가능해요. 인스턴스는 다 그룹으로 만들어 놓으면 편해요. 그룹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그룹을 선택하면 옵션이 떠요. 조정이 굉장히 편하고 일일이 선택하지 않아도 되죠. 얘들은 인스턴스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고. V-Ray 플랫 라이트를 만들게요. 프론트 뷰에 만들었고, 이 라이트는 50-50 작은 사이즈예요. 그리고 이 카메라에 맞출게요. XYZ축을 카메라의 XYZ축에 맞춥니다. 그러면 XYZ축이 다 맞게 돼요. 카메라의 방향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이 카메라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 카메라 위에 라이트를 달고 플래시를 탁 터뜨렸을 때 그렇게 장면을 렌더링하고 싶을 경우도 있잖아요. 있을 거예요. 아마 있게 될 겁니다. 있으면 더 좋아요. 그 플래시 라이트처럼 터뜨려서 이 장면 전체를 금방 사실적으로 만들어서 보는 거죠. 이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께 될 수도 있고 버려질 수도 있어요. 밝기를 5만 정도 줄게요. 작은 사이즈니까. 그리고 디렉셔너를 조금만 모으는 거죠. 이런 식이 됩니다. 라이트 하나인데 사실감이 확 생기는 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는 특히 작은 공간, 협소한 공간에서 카메라에서 거기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 이럴 때 플래시 라이트를 카메라 위쪽에서 살짝 터트려가지고 그런 느낌을 만드는 거예요. 트릭이라고 할 수도 있죠. 다른 라이트가 있을 때도, 다른 라이트가 약하게 되어 있을 때 앞에서 살짝 터트리면 그것도 그런 효과를 만듭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여러분께 되면 버리든가 여러분 걸로 만들던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라이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라이팅으로 만나요.